작년에 저희들이 종합 포럼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을 늦춰서 한편으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명문의 집안에 많은 우리 종손 어르신을 모시고 종합 포럼을 열게 된 것을 다행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이런 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종가에 종손 어른들께서는 많이 계십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다 모시지는 못하고 한정된 인원에만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되어서 한편으로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늘참이 사태가 종결되어서 다음에는 모든 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연속적으로 이 포럼을 가졌으면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종합 포럼은 2009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합니다만은 저희 국학진흥원에서 하게 된 것은 4회 때부터 시작해서 10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총무님께서 가사에도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문화라고 할것 같으면 사실 우리 종합 문화가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전국에서 이 유명한 명문 집안에서 나오신 많은 분들이 만들어놨던 학문과 지식과 역사와 대한민국의 제도를 생각해보면 그 많은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 지금까지 만들어왔고 그 중심에 이 종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이 종가에서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비록 이 종부의 힘이 또 종손의 자리가 어렵더라도 지금까지 지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 문화가 형성된 것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가 주목을 하게 되어서 오늘 저희 종합 포럼에서는 그동안에 저희 국학진흥원에서 연구해왔던 학문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있기까지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도와주셨는데 먼저 우리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님과 또 우리 경상북도 의회의 박대춘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권광태 의원님께서 참이 자리에서도 같이 참석을 해주시고 또 도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경북문화재단을 운영하시면서 한국의 정신문화, 특히 경북의 정신문화를 현창하는 일에 앞장서 계시는 이희범 전 장관님, 그리고 지금 도산수원 원장과 또전 우리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을 맡아 계셨고, 현재 도산 선비수련원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병일 전 장관님께서도 함께 이 귀한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한국의 수원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전 이화여대 총장 이배용 총장님께서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사실은 저번에 한국 서문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킨 다음에는 당신이 원래 전공하신 분야가 우리나라 국사이고 또 한국의 이 역사적 가치라는 것이 세계 어디 내놔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한지 그리고 우리 종가문화 이것이야말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해볼 가치가 있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지금 앞장서 계십니다. 오늘 아마도 이 포럼의 좌장도 맡아 계시고 기조연설도 해주시는데 저는 이배용 총장님께서 앞장서 주시면 이 일이 정말 성사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조금 전에 이 세계 지역에 우리 종손 어르신께서 나오셔가지고 합의문과 선언을 하셨는데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경기도 불천인문정협의회의 이용규 회장님께서 직접 참모 걸음하셨고
또 전라남도 총괄회의에 현 삼식 우리 부회장님께서도 참 어려운 걸 하셔가지고 이제는 이 종관 문화를 세계적인 이 문화로서 우리가 현장하는 데 있어서는 한 지역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종가가 힘을 합쳐서 그 역량으로 이제는 대대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국학진흥원에서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연구했던 학술적인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분 우리 종손 어른들께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을 오늘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저희들이 그야말로 봉건적이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렇게만 치부를 하고 말았던 우리 선조들의 살아간 그 역사가 이제 저희들이 그야말로 구리 거울에 녹을 벗기듯이 하나하나씩 벗기고 보니까 정말 치열하게 사셨구나. 이 어른들이 안 계셨으면 대한민국이 있었겠나. 학문과 기술과 과학과 교육과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선조들께서 남기신 그 업적들이 이제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국학진흥원에는 지금 한 60만 점의 소장 자료가 있습니다. 왕실 자료를 빼고 민간 자료가 다 그것인데 그 대부분이 이 종가에서 생산된 그러한 이 성과물들이고 우리 선조들이 남기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유산들입니다. 이 유산을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전 세계가 다시 주목을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봉건적인 것도 아니고 정건재적인 것도 아니고 그 시절에 우리 선조들께서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길, 나라가 바로 돼야 될 길, 인간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는 그 가치들, 그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저희들과 고민을 하시고 많은 흔적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신 그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가 포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한국국학진흥원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정말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계시는 여러 종손 어르신들과 함께 저희 한국국학진흥원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그 일을 충실히 잘 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리면서 동시에 오늘 종가 포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도 드리고 동시에 축하의 말씀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